피격 사건 관련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친문계 인사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의 화물연대 본부 현장 조사가 화물연대 측 반발로 불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고 정유와 철강 등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밤 포르투갈을 상대로 최강의 공격을 선보입니다. 16강을 확정 지은 포르투갈이 경고를 받은 주축 선수 5명의 출전 비중을 줄일지 관심입니다. 남양유업과 효성그룹 3세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해온 연예인도 기소됐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5cm 눈이 오겠습니다. 경기 북부엔 대설특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택시 심야할증료 확대 인상 첫날, 야간 운행 택시가 전날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택시 잡긴 수월해졌는데 요금이 부담입니다. 장점인 전 주석 시신이 공개되며 중국 내 추모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 확산 우려 속에 봉쇄 완화 조치도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훈 씨가 오늘 밤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숨기고 월북으로 몰아붙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안 자체는 어찌 보면 단순한 문제지만 본질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친화 정책이 어떤 무리수를 불렀는지가 법정으로까지 비화하게 됐고 만약 서 전 실장이 구속된다면 더 윗선,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디딤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이든 정치적이든 윤리적이든 말이죠. 때문에 오늘 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신구 권력의 정면 충돌을 상징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서영일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모두 끝났습니까?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조금 전 저녁 8시쯤 끝이 났습니다. 법원은 서 전 실장 측과 검찰 측 주장을 두루 검토하고 구속 여부를 검토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오전 10시쯤 실질 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나왔습니다. 실장님, 영장 심사 앞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서 전 실장은 2년 전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됐을 때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리고 이와 배치되는 군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130쪽에 달하는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무분별한 정보 확산을 막으려 배포 범위를 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을 향해서 도를 넘지 말라고 했죠.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박했다면서요? 문 전 대통령은 어제 검찰 수사는 무분별한 처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일체의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수사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방향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곳만을 찾아가서 피살 공무원 유족은 국민의 생명을 못 지킨 전직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기의 치부가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그걸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문정부 최고안보 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 구속 여부는 자정 넘어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 전 실장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 앞엔 민주당 소속 친문계 의원들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구 권력의 충돌의 상징적 지점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그 뒤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의 싸움이라는 뜻이고 전선을 넓혀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문 핵심인 전해철, 윤건영 의원 등 친문 의원 12명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정치 탄압을 외쳤습니다. 정책 판단을 한 건데
그 정책 판단에서 사업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와 또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이 조직적으로 여기에 관계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안보 몰이를 하고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보복의 배후라고 주장했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증거란 증거는 죄다 인멸해놓고 적반하장 후한무치라며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됐던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입장문도 졸렬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라는 말은 없고.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안보 무력화 발언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답게 황당 무계하다고 꼬집었고 권성동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은 안보의 금도를 어긴 것을 넘어 파괴했다고 직격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아흘째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파악해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민주노총의 방해로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화물연대 본부가 입주한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등을 위해 서울과 부산본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노조원 반발에 두 지역 모두 문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선 건 앞서 부산의 한 항만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정상 운행하던 비조합원 차량에 마이크를 던져 현장 체포되는 등 운송 방해 행위가 곳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가 없다. 부산 지역 본부는 파업 기간 중엔 조사받을 수 없다며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직적, 고의적인 저지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국토부는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미복귀하는 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오는 5일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압박에 반발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총파업의 동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조에 이어 철도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고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업무에 복귀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자리 숫자로 떨어졌던 시멘트 출하량도 46%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이 상황을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기 시작했다며 내부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특히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되면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의 책임론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조합원은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정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대통령실은 시멘트 분야는 출하량이 평년 대비 46% 선까지 회복됐다면서 업무 개시 명령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던지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거론하며 불법과 범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동료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방할 수 있는 폭력이 동원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토위 법안 소위를 열어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법안 처리를 논의했습니다. 민노총의 하청에 저희가 하청이죠.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아니면 의사일정 내 네,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엽니까?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일부 회복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일매일 산업계 전반에서 엄청난 피해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기름이 바닥나 휴업에 들어가는 주유소가 나오는가 하면 철강업계는 이 추세라면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확대가 불가피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의 한 주유소입니다. 차량 진입로를 가로막은 밧줄엔 휴업을 알리는 종이만 매달렸습니다. 서울에서도 휘발유와 경유가 바닥난 주유소가 잇따랐습니다. 어제까지 49곳이던 전국의 재고 소진 주유소는 오늘 60곳으로 늘었습니다. 휘발유 지금 저기 품절이에요.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언제 들어올지 미정이에요. 철강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의 한 철강업체에는 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 업체의 재고 물량 적지 공간은 11만 톤이지만 파업 8일 만에 10만 톤까지 쌓였습니다. 이대로면 나흘 뒤엔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좀 가동을 좀 중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좀 직면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포항 철강 산업 단지에서도 일손을 놓은 중소업체가 속출합니다. 수도 나가야 되는데 뭐 들어있어 일손 모아야 되는데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전국에 철강 56만 톤이 쌓였고 시멘트와 철강, 정유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정유업계와 철강업계 등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하철에 이어서 철도 노조가 오늘 새벽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일단 철길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의 구상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하철, 철도 파업 철회의 배경에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 노선의 근본적인 변화 조짐도 읽혔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역 매표소. 노조 태업으로 열차 도착이 늦어진단 전광판 안내 문구가 열차 정보를 알리는 통상적인 운행표로 바뀌었습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극적인 합의로 일주일째 이어지던 노조의 준법투쟁, 즉 태업도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지연되던 일반 열차들도 오늘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안도합니다. 철회 문자가 왔더라고요. 다시 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철도노사는 12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오늘 새벽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난 급여를 인건비 외 예비비를 활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지침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게 핵심입니다. 또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포스코 지회의 탈퇴와 지하철 및 철도 파업의 철회가 이어지면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노조의 기류 변화로 총파업의 동력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포스코가 탈퇴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개별 노조원 이런 분들이 노조 집행부하고는 상당히 그 견해가 다르다는 거. 한편 민주노총은 내일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엽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도 결국 넘어가게 됐습니다. 항상 있어 오던 일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수사, 방송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안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산안 처리 전망과 쟁점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마지막 날.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 오후 5시간 간격으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예산안 우선 처리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 야당은 이상민 해임 건의안과 동시 처리를 고집하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민생 법안도 모두 집권 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본회의를 다음 주 8, 9일로 연기하며 재협상을 주문했습니다.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으로 대립 구도가 더 격화돼가지고 예산안 처리까지 또 미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감액 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데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대신 탄핵 소추안으로 직행하는 걸 검토하기로 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보통 시민들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법을 바꾸겠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낸 개정안에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며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치 편향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계속 항의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개판이라니. 개판이죠.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개판을요? 정청래 위원장이. 고성 끝에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야당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90일간 가능한 논의를 2시간 50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처럼 움직였습니다. 민주당 4대 국민의힘 2표로 만들려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양국법 처리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넣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날치기에 날치기를 거듭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 인원을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인데 여당은 친야, 친노조 성향 인사들로 채우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지난 4월엔 광역단체장이나 시도의회 의장도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가 지역 대표성이 있는 4명을 시도 광역단체장 협의회에서 4명. 지방선거 패배 후엔 제외시켰다면서 거대 의석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경찰특별수사본부에 소환됐습니다. 특수본은 극도의 혼잡이 예상되는데도 경찰 차원의 안전대책이 소홀했던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입건된 경찰 간부 가운데 최고위직이어서 윗선 수사를 알리는 시작으로 보입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조사를 받으려고 경찰특별수사본부에 나왔습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을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특수본은 서울 지역 치안과 경비 총괄 책임자인 김 청장이 헬로윈 당일 안전대책 마련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봅니다. 김 청장은 참사 관련 입건된 경찰 최고위직 간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이 참사 전 이태원 일대에 경비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서울경찰청장님 지원 요청 있었죠? 그것은 교통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서 특수본은 참사가 난 골목 주변 불법 증축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 호텔 대표도 소환했습니다. 해밀톤 호텔은 2013년 용산구청으로부터 불법 건축물 철거 통보를 받았지만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텼습니다. 구청과 유착관계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특수본은 출범 초기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다음 주 마무리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가 내놓은 통계가 실제 집값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집값 폭등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감사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당시 국토부가
고의로 집값을 낮춰 발표한 정황들이 발견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임대차 3법까지 시행한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 비판이 커지자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의 통계를 들어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KB부동산 통계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 가격 기준으로 52%나 올라 정부 통계가 맞느냐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을 계속 발표한 결과 지금의 집값 상승이 생긴 건데 정작 그 집권 여당이나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감사원은 9월 말부터 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통계가 왜곡된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 기간을 7주 연장했습니다. 부동산원 소속 조사원들이 시가를 직접 조사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가 집계되는데 조사원 확인 가격과 실제 입력 수치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표본수가 적어서 생긴 문제라고 부동산원은 주장해왔지만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도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국토부가 통계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담당 직원에 대한 포렌식도 마무리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오늘 밤 우리 축구대표팀이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1무 1패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선수들은 도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16강에 진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카타르 현지 연결합니다. 자, 이다송 기자, 누가 경기에 선발 출전할지 관심인데요. 명단은 언제 나오죠? 네, 이 선발 출전 명단은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가까워서야 발표됩니다. 이 앞선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선발 라인업이 달랐던 만큼 이번에도 벤투 감독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피파랭킹 9위의 강팀 포르투갈을 만나지만 일단 수비가 강조되는 3백 전술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만큼 오늘도 우리의 수비 라인은 4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종아리 근육을 다친 김민재의 출전 여부인데요. 일단 선수 본인의 출전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이강인의 월드컵 첫 선발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틀 전 훈련에서 손흥민과 짝을 지어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된 만큼 두 선수가 좌우 날개로 출전해 멋진 득점을 합작하는 장면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정방은 지난 경기 멀티골의 주인공 조규성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벤투 감독은 지난 가나전 퇴장으로 오늘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합니다. 네, 경기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카타르는 금요일인 오늘이 주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곳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은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축구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을 비롯해 멀리 한국에서 날아온 열성 팬들까지 염원은 모두 같습니다. 앞에 두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 많이 못 보여줬으니까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3골 넣고 16강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수들도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쯤 경기장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우리 대표팀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포르투갈 역시 16강에 진출은 했지만 조 2위로 올라갈 경우 우승 후보 브라질을 16강전에서 만나는 만큼 양보 없는 경기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서는 거리 응원전이 열립니다. 서울 현재 기온이 영하에 가까운데 광화문 광장에는 16강 진출의 염원을 담아서 축구 팬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안윤경 기자,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시민이 많이 모였습니까? 네,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경기가 2시간 넘게 남았지만 이곳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면서 이곳 서울의 기온은 영하권까지 떨어졌는데요. 사람들은 목도리와 장갑, 핫팩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우리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KT 광화문입니다. 친구와 지인끼리 3355 모인 축구팬들은 필승 전략을 주고받으며 결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많은 압박으로 공격적으로 못 올라오게 해서 앞에서 막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보다 날씨가 궂었던 가나전에는 이곳에 5천 명 가까이 모였는데요. 오늘은 이보다 많은 3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시는 만약에 대비해 난방기구와 구급 인력이 배치된 비상대피 공간을 곳곳에 마련했습니다.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인근 세종문화회관 간 버스 정류소 두 곳은 밤 9시부터 임시 폐쇄됐습니다. 경찰은 11개의 기동대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섰고 광화문역과 시청역, 경복궁역 등 지하철 역사 네 곳에는 평소보다 4배 많은 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 경기가 새벽 2시에 끝나 지하철 2, 3, 5호선은 새벽 3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거리응원전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열려 4만 명 가까운 시민이 국가대표팀에 뜨거운 응원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일본이 죽음의 조에서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독일에 이어서 스페인까지 제압하자 일본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로코도 벨기에를 밀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밤 자정에는 대한민국에서 환호가 울려 퍼지길 기대해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일본이 무적함대 스페인을 2-1로 꺾은 날. 일본 팬들은 대형 국기를 흔들며 경기장을 떠나는 순간까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It's just so amazing. It's unbelievable. Great game. 죽음의 조 2조에서 강호 독일과 스페인을 누르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 일본은 크로아티아와 맞붙습니다. I believe Japan, so I'm crying now. 반면 독일은 러시아 월드컵 한국전, 카타르 월드컵 일본전 패배 등 아시아 팀에 잇따라 패하면서 월드컵 2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수모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선 아프리카 돌풍도 거셌습니다. 세네갈에 이어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한 모로코의 축구 팬들이 거리에서 불꽃을 피우며 승리를 자축합니다. 모로코는 피파 랭킹 2위 벨기에를 꺾은 데 이어 조별리그 3차전에서 캐나다까지 눌러 36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호주도 튀니지, 덴마크를 따돌리고 16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하며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잠시 후 자정 벌어질 포르투갈전에서 야외 응원 계획하신 분들은 날씨 한 번 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예보돼 있고 경기 북부 일부에서는 대설특보 가능성도 있어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거센 빗줄기 속에서도 월드컵 가나전에서 열띤 거리 응원을 펼친 붉은 악마. 오늘 자정 시작될 포르투갈전도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악천후 속 응원이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응원하는데 밖에 너무 춥지 않도록 눈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끄럽고 이제 좀 사람도 많고 불편할 것 같아서 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북쪽 대륙 고기압의 찬 공기와 서해상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내일 낮까지 경기 북부에는 최대 7cm,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대 5cm 눈이 쌓여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동부에는 1에서 3cm가 예보됐습니다. 따뜻할수록 그 안에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기 때문에 눈의 양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 서울시가 밤 9시부터 제설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각 지자체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엔 낮 기온이 5에서 1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올라가겠으나 모레 오후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질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주말 사이 내렸던 눈이 얼 수 있다며 빙판길 미끄럼 사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마약의 일종인 대마를 상습 투약하다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집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는가 하면은 주변 사람과도 대마초를 나눠핀 걸로 파악이 돼서 마약 추문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대마초를 액체 형태로 투약하는 액상 대마와 대마 재배 텐트, 영어 사전으로 위장한 소형 금고까지. 검찰이 재벌가 3세 관련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물품입니다.
검찰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를 미국인 공급책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단순 투약을 넘어 지인과 유학생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하고 함께 피웠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습니다. 범 효성과 3세인 조모 씨와 모 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도 홍 씨에게서 대마를 구입해 피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3인조 가수 그룹의 미국 국적 멤버는 집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 유통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은 재벌가 3세와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모두 9명.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하고 귀국한 뒤에도 끊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무리를 빚었던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 이어 또다시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3세 관련 마약 투약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재벌가 마약 추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어제 밤부터 택시 잡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 서울 택시의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지고 이 할증률이 최대 40%까지 인상됐습니다. 빈 택시가 눈에 띌 정도였는데요. 우려되는 지점은 이 높은 요금과 이러다 사람보다 택시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첫날부터 그 조짐이 엿보였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강남역 사거리. 3주 전 같은 요일에 비해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크게 늘었습니다. 빨리 귀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야 할증 요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빨리 탈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비용은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바뀐 택시 심야 할증은 밤 10시부터 적용되고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는 할증률이 40%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지만 아무래도 할증이 올라가면 좀 더 꺼려지긴 하는 것 같아요. 택시기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젯밤 심야 운행 택시는 시행 하루 전보다 19% 늘었고 개인 택시의 경우는 33.1%가 증가했습니다. 주간 운행보다는 야간 운행을 중점적으로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미터기 찍을 맛이 난다. 뭐 이렇게 지금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빈손 택시에 대한 걱정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손님도 안 계시고 차가 많이 나와서 소화를 시켜서 그런가. 지금 여기도 사람이 없잖아요. 서울시 측은 심야 할증이 택시 공급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면서도 효과 여부는 좀 더 지켜볼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3인조 강도가 금은방에 진입해 15초 만에 4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9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모두 10대 청소년으로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헬멧을 쓴 남성 2명이 둔기로 유리문을 부수고 금은방에 진입합니다. 불과 15초 만에 진열장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납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4천만 원어치를 도난당했습니다. 140m 근처에 경찰 치안센터가 있었지만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 폐쇄됐습니다. 급하면 이 자리 웬만하면 안 탄대요. 저 경찰서는 손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 인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근 CCTV를 확인해 일대를 수색한 결과 9시간 만에 일당 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3명 모두 10대 청소년이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촉법 소년인 만 12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출해가지고 생활비. 경찰 추적 펴려고 강제 지내고 화순 전남 화순도 갔다 오고 뭐 그랬어요. 경찰은 10대 청소년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보호 처분 대상인 촉법 소년은 법원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종부세 논란 속에 어제부터 고지서를 받은 122만 명의 납부가 시작됐습니다. 집값은 추락하는데 세금은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이 세무서에는 집 팔아서 세금 내야 하냐는 푸념은 물론이고 민원에 항의 방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정수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 창구.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문의가 쇄도합니다. 곳곳에선 성토도 이어집니다. 올해 동생과 집을 합쳤다가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김모 씨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70만 원인데 소득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동안에 벌어놓은 거 가지고 생활하는데 못 살겠다고 차라리 이민을 가자.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라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젊은 시절 그 아파트 같은 거를 장만해놨는데 결국 그 집을 팔아야 됩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집값은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왜 많이 걷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집값을 그 문재인 정부 말기에 얼토당토하게 잔뜩 올려버렸잖아요.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지난해보다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약 47만 명으로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38%에 달합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을 정하는 공시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정부까지 나서 과세 기준을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종부세는 약탈이라며 종부세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 6.3%로 정점을 찍었을 때보단 한풀 꺾이긴 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갑 열기가 겁난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마트에 나가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 다른 채소는 수북하지만 오이는 다 팔려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신선 채소 가격은 지난해보다 2.8% 떨어졌는데 이 가운데 오이가 35% 넘게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로 최고점을 찍은 뒤 5% 중후반대 머물다 지난달 5.0%로 내려왔습니다.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체감은 다릅니다. 보통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지금 장을 보거든요. 근데 요즘 기준으로 하면 100만 원이 넘어요. 줄여야죠 뭐. 세 번 살 거 한 번 사고. 실제로 빵과 과자 등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크게 올랐고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도 23% 넘게 뛰었습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서 짙어진 침체 그림자 속에 상승세가 주춤했을 뿐 고물가는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소비가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국은행이 당분간 5% 수준의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불황의 늪은 깊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지하철 파업은 간신히 막았지만 이번에는 막대한 규모의 지하철 운영 적자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적자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와의 충돌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어서 사실 이 문제는 지하철 노사 갈등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덩달아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현재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는 언제 생긴 겁니까? 1980년부터인데요. 당시에는 무료는 아니었고 70세 이상에게 50% 할인해줬습니다. 그러다 1984년 지하철 2호선을 개통하면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했습니다. 네, 이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무료 승객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 거죠? 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이 지하철이 다니는 6대 도시 이용객 가운데 5명 중 1명 정도가 무료로 탔습니다. 이 중 80% 이상이 고령층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빨리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6%였는데요. 25년 뒤인 2047년엔 전체 인구의 37%가 무임승차 대상이 됩니다. 지하철 적자도 많이 늘었습니까? 네, 6대 도시 지하철공사가 떠안고 있는 적자 빚은 지난해 1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코로나 이전엔 한 해 1조 원 정도였는데 거리 두기로 수입이 줄면서 이 적자 폭이 확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적자 규모가 늘어난 걸 꼭 무임승차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까? 지하철 운영사들은 그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난해 무임 손실은 4,800억 원으로 전체 손실의 29%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임 손실은 요금을 받았더라면 이 정도 수입이 생겼을 거라는 가정인 거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은 아닙니다. 손님이 많건 적건 지하철 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뭐 인건비라든지 전력비는 그대로니까 적자를 무임승차 때문만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정부에게 보전을 해달라는 거죠? 네, 정부가 무임승차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부담은 각 지자체와 운영사가 떠안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또 코레일은 철도법에 따라서 손실의 6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보전을 해줄 가능성이 있나요? 네, 이번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안이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회의의 문턱이 남아있는데요. 이 기재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담을 명시한 개정안이 국회에 5건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무임승차 대상을 좀 줄이면 적자폭도 줄일 수가 있어서 이참에 무임승차 제도를 손보자 이런 주장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주요국 가운데 우리처럼 100% 무료인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이 할인만 해주거나 이 소득 수준을 따져서 혜택을 주거나 또 무료로 하더라도 승객이 붐비는 시간대는 제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조건을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시간대별 출퇴근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주던 혜택을 줄이면 반발이 있을 테니까 선뜻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테고 이 문제 역시 세상이 변하면 제도도 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공감대 뭐 이런 것들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군요. 예, 홍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개성공단은 7년 넘게 가동이 중단돼 있죠. 입주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만든 개성공단재단은 예산을 줄이고 긴축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 재단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는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개성공단재단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 중이지만 방문객을 맞이했던 안내 모니터는 꺼져 있고 입주 기업 상담실 문도 잠겨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회장이야. 기술에 계세요. 개성공단 폐쇄로 재단 역할이 크게 줄면서 2016년 120억 원이던 예산은 올해 80억 원으로 30%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취임한 서우 이사장이 올해 8월까지 사용한 업무 추진비는 2,383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전임 이사장이 쓴 비용보다 60% 넘게 늘었습니다. 8달 동안 유관기관 간담회 132회, 임직원 격려 간담회를 10차례 진행했다고 했지만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재단의 주 업무인 입주기업 지원에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 고유 업무는 줄었는데 업무 추진비만 늘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역에 대한 공개 필요성이 서후 이사장은 목적에 맞게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면서도 내역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지난달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행한 인플레 감축법 IRA의 여파로 해석되는데 그간 IRA를 자신의 치적으로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관건은 바이든의 발언이 이미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의 수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인데 그 가능성을 박상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현대차 그룹. 지난달 미국 내 판매가 주춤해졌습니다. 지난달 현대차 아이오닉은 1,193대를 판매하며 한 달 만에 판매 대수가 24% 감소했습니다.
기아차의 전기차 EV6 역시 판매량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타격을 받아 판매가 위축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There are occasions when you write a massive piece of legislation and that has almost $368 billion for the largest investment in climate change on all of history. And so there's obviously going to be glitches in it and need to reconcile changes. 바이든 정부의 강경 기류에 변화가 생기면서 법안 수정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보조금 차별 조항이 한미 FTA와 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오는 4일에는 정부와 국회 대표단이 미국을 찾아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보조금을 3년 계속 받는다는 거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되는 방법이고 3년 이후에는 미국 시장에서 직접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에 미 재무부는 IRA 세부 규정을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중국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장례 절차가 최고 수준의 예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주한 중국 대사관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장 전 주석 사망이 코로나 봉쇄로 분노한 민심에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면서 강경했던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시신 위에 공산당기가 덮였습니다. 장 전 주석의 아내는 휠체어를 탄 채 남편의 마지막 모습에 작별을 고합니다. 흰 조화를 단 시진핑 국가주석과 주요 인사들이 허리를 세 차례 숙여 베이징에 도착한 장 전 주석을 맞이합니다. 공항에는 추모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家乡人民对于他的去世表达深切的哀悼。 장쩌민 同志带领中国人民取得了重要发展成就。 1997년 사망한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과 같은 수준으로 치러지고 있는 장 전 주석 장례는 오는 6일 국장급 추도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各地区各部门要认真组织广大党员干部群众收听收看。 윤석열 대통령도 주한 중국 대사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장 전 주석 추모가 사그라든 시위대의 재집결 계기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중국 정부는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광저우와 베이징, 충칭 등 도로 곳곳에 설치됐던 방역용 바리케이드를 철거했고 쇼핑몰 운영과 대중교통 운행도 정상화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추락지의 남부 타우루스 산에는 철 따라 산을 넘는 두루미들을 노려 독수리들이 진을 치고 살았다고 합니다. 두루미가 워낙 시끄럽게 우러대는 새여서 손쉽게 잡아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회한 두루미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부리에 돌을 물고 산을 넘었던 덕분입니다. 나이 들수록 분별 있게 입을 무겁게 하라는 우화 타우루스의 두루미입니다. 17세기 로마 서정 시인 구이디가 교황의 설교집을 라틴으로 출간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첫 책이 나오자 교황에게 바치려고 가던 길에 이렇게 한 글자가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자 한자의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쓰러져 숨졌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피지 못한 책임, 불심지책을 목숨으로 갚은 것이죠. 군자는 잘못을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는 공자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낸 입장문은 당시 대통령이라는 3인칭을 썼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인했다는 대목에서는 얼핏 자신의 책임감 내지 책임을 거론하는 듯한 어감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뿐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뒤집은 번복은 아닐 겁니다. 새 정부에서 전 정권의 부처 판단이 왜곡됐던 경위를 추적하고 밝혀내는 진실 찾기의 결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월북몰이 정황과 혐의들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모든 게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말하고 싶은 듯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문 전 대통령이 안보를 내세우고 안보 무력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저는 듣기가 매우 거북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첫 메시지는 북한이 휴지처럼 구겨버린 남북 군사 합의를 존중하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서면 조사는 무례한 짓이라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풍산개 키워준 것에 고마워해야 한다. 이제 그만들 하자고도 했죠. 그리고 이번엔 분별 없는 처사를 멈추고 도를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잊히고 싶다면 먼저 잊을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월 2일 앵커의 시선은 부디 도를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였습니다. 내일은 중부지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최고 7cm가 예상됨에 따라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은 1에서 3cm, 강원도는 최고 5cm가 쌓이겠습니다. 이 눈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밤부터는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매우 적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보다 5도가량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청주가 8도, 전주와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전날 비나 눈이 왔기 때문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2월 2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